이번에는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의 역할을 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자면 출판 산업을 이끄는 역할도 있고 문화운동이나 문학운동에 앞장서온 그런 편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대표적인 분이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편집자의 역할이 좋은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잘 파는 정도에서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약간 외소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내 경우는 좀 이제 아무래도 특수하다고 봐야죠. 대학 교수를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관여하면서 편집도 했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러나 편집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 하는 점에서는 나도 그냥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출판 산업을 이끄는데 사실 편집자의 역할이 큰데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또 달라진 거는 옛날에 영업사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책 배번하고 돌아다니면서 수금하고 지방 출장 가서 이렇게 어음쩍어리 받아오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영업 쪽도 마케팅, 이제 요즘 마케팅이라는 말을 더 쓰잖아요. 영업이라기보다. 그러면 그냥 책 파는 게 아니라 책을 홍보하고 또 기획 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편집 사원뿐 아니라 영업 사원도 기능이 더 다양화되고 출판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군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출판 편집자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특수한 일이었지만은 편집 부서장만 돼도 그런 역할이 훨씬 크고 또그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원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이제 실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부서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의 역할이 큰데 그런 점에서는 편집자의 위상이나 기능이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종이책 내는 출판 사업이 첫째는 총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판매량이. 거기다가 이 상업주의가 심해져가지고 팔리는 거 위주로 책을 내는 출판사가 많고 또 그런 쪽에서 대형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한 편집자의 역할이 뭐 외소화됐다 할까 그런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대세에 굴하지 말고 꿋꿋이 나가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양쪽에서 바라볼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편집자 꿈꾸는 클럽 창비 회원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늘날 편집자에게는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사업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창비 이끌면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 사업적인 판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오늘의 편집자들이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더 많은 에디터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이 더 커진 경우에는 옛날의 편집자하고 달라 오늘의 편집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던 시절에 제일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은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의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교육자적인 면모가 있다는데 그것도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죠. 이 사람의 원고가 이번 원고 자체는 뭐 그렇게 신통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싹수가 보인다. 붙들어가지고 회사로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또 우리 사회 문단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얼마나 팔릴까 하는 그런 상업적인 판단만이 정무적인 건 아니고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정무 판단인데 평론가들도 물론 그런 판단, 자기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평론가는 작품을 하나 놓고 그야말로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 좀덜 좋다, 덜 나쁘다 이 판단을 내리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죠.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개선도 하지만은 또 좋은 의미로도 이 작품은 시원치 않지만은 한번 키워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쓸 수도 있는데, 평론가는 또 그런 경우에는 대개 그걸 또 까발기고 말합니다. 이 작품 좀 시원치 않지만은 가망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편집자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평론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자리가 편집자의 자리라고 봐요. 50여 년 동안 창비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비는 그동안 사회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럼에도 상업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그런 사업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가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경영자로서는 어떤 마음으로 창비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요, 무슨 경영자로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었어요. 살아남자, 걸려서 왕창 깨지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하자 하는 정도였지. 나중에 출판 사업이 좀 커지고 하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편집자로서나 경영자로서의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창비가 일찍부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경영자 시스템으로 상당히 일찍 전환을 했어요. 그게 아마 99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장이 된 고세현 사장, 고세현 씨는 원래 편집자로 평사원으로 입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편집 부장 뭐 여러 가지 겪고 나중에는 전무까지 하면서 회사를 통괄하다가 사장이 됐죠. 지금 강희루 대표도 원래 평사원으로 편집국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세현 사장이 영업이라는 게 과거식 영업과정은 안 되겠다. 정말 편집 쪽하고 호흡을 맞추고 그런 안목을 가진 영업을 해야겠는데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편집국 소속의 강희루 씨를 발탁을 해가지고 업무국장을 시켰어요. 그랬다가 뭐 거기도 뭐 부사장 거쳐서 사장이 됐는데, 나로서는 참 이게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은 이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모순되는 두 목표가 있잖아요. 창비 창립 정신에 충실한 양서를 내자 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제 돈 벌어가지고 회사도 키우고 이런 운동의 물적 기반도 만들고 또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이게 저 양립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냐 하는 더 깊은 의문이 있으면은 고세현 씨나 강희루 씨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나는 이제 그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분께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고민도 약간 담아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책 만드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편집자들도 여러 명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실무적인 도움은 많이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어떤 편집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좀 가슴에 품을 만한 네. 그런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능력 부족으로 그게 참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창비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 그리고 편집자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창비 편집자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편집자 먼 후배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가슴에 품을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편집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슴에 품을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려면 월급이 좀 많아야 돼요. 급여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야, 편집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아느냐, 이래봤자 이건 소용없어요. 지금 돈 벌어서 월급 주는 일은 나의 지금 몫이 아닌데, 지금 경영진이 아마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직종하고 비교하면 몰라도 출판계 내에서는 비교적 상위급에 속하는 쪽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속할 텐데, 내게 또 월급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있는 사람은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예, 여기서 계속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영자라면은 당연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편집자도요, 지금 점점 시대가 편집자를 그냥 노무자로 부려가지고는 출판사가 망해요. 오래 못 가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는 큰 회사들도 여성 편집자 막 잔뜩 해가지고 뭐 몇 년 그 하다가 올 보면 올 갈 때쯤 되면은 또 바꾸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발전을 못하고요. 그래서 편집자들도 좋은 책을 만들 뿐 아니라 좋은 책이 잘 팔려서 나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게 나도 기여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나의 이제 소망사항이죠. 네. 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후배들이 선생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저에게 일부 추궁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책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무엇보다도 책과 함께 지내온 삶이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편집자를 비롯해서 책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종이책의 시대는 끝났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판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창비는 오히려 어린이 책, 뭐 또 청소년 문화, 그림책 이런 것이 코로나 사태로 더 팔려가지고 그 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령 지금 뭐 종합순위 베스트셀러 1, 2위에 들어가도 옛날로 치면은 한 10위권 내에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부스만 팔려도 1, 2위를 하게 돼요. 네. 이제 그런 만큼 전체 출판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는 건 분명하고요. 경제 어려지고 살림이 어려지면 사람들이 문화비부터 줄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문화비 중에서도 책 도서 구입비를 먼저 줄이거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종이책은 점점 안 읽힐 것이다. 또 종이책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사람들이 글을 읽고 소설을 읽고 뭐 문학 읽는 것 자체는 종이책을 통할 수도 있고 전자책을 통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줄어들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제 요즘 그 새로운 매체나 매체를 통한 지식 흡수에 그런 별로 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이책을 읽는 경험하고 인터넷에서 뭐 지식을 얻어오는 것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왜 시가 한동안 뭐 요새 누가 시를 읽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소설 읽고 루포 읽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시가 인간에게 꼭 필요해서 쓰여지고 생산되는 것이라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 위축되는 사회는 이제 그만큼 불건강한 사회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천구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그런 불건강하고 시가 맥을 못 추는 나라들이 그런 사회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런 세상이 오래 가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내남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장기적인 얘기니까 또 두고 봐야겠지만은 시가 사라지지 않듯이 진지한 내용을 담은 소설이라든가 학술 사상서 이런 것도 쉽게 사라지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 출판사로 치면은 그 사업을 다 변화하는 노력은 하되 원래 출판사람의 그 의의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라는 신념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양쪽 모두 저는 시를 쓰고 있고 책을 만들고 있다 보니 양쪽 모두 다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념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낙창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